저번 시간에 했던 거야, 이거. 이거 V는 일반 동사지. 근데 비동사는 기존 동사 같이 주어 목적을 연결한 동사가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equal 명사 equal 명사 equal 명사에서 정체. 근데 오늘은 명사의 상태와 존재를 말하는 거야. 명사의 상태와 존재요. 앞에 있는 명사에. 저번 시간에 앞에 있는 명사에 뭘 말했어? 정체요. 정체, 그렇지. 이번에는 상태. 존재, 그렇지? 이세 가지야. 다시 정체, 정체, 상태, 상태, 존재. 존재. 이게 뭘 쓰면 된다? 비동사. 비동사. 이거는 했고, 이거 했고. 자, 이제 바로 들어가. She's beautiful. She's beautiful. 자, 이거 비동사지. 네. Beautiful 뭐야, 이거? 형용사요. 그렇지. 그러니까 비동사랑 형용사 써서 얘를 동사로 쳐. 오케이? 빨간색 쳤지? 이렇게 보는 거야. 이제 형용사를 동사로 만들고 싶으면 앞에 비동사 쓰면 돼. 형용사를 동사로 만들고 싶을 때요. 오케이? 네. 그녀는 아름답다. 오케이? 맞잖아. 네. 그녀 아름답다야. 이게 동사야. She is beautiful. She is beautiful. She is beautiful. She is beautiful. 됐지? 네. 얼마나 간단해. 그녀 아름답다. 아름다운이잖아. 네. 그녀는 이꼴 아름다운이잖아. 그녀의 상태 아름답다는 거거든. 상태야. 맞지? 그녀의 상태 아름다운이잖아. 그래서 그냥 동사 써서 그녀 아름답다. 됐어? They are obviously faithful. They are obviously faithful. 자, 형용사 앞에 부사를 꾸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역시 비동사 뒤에 이렇게 쓸수 있겠지. 오케이? 이해됐어? 그들은 obviously. Obviously. 이것도 뭐 분명히라는 부사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렇게 다른 형태로 계속 올 거야, 부사가. 다여야 돼? 완전히 신실하다, 그들은. 신실하게 생겼잖아, 그지? 막 후광까지 나고. 대박이지? They are obviously faithful. They are obviously faithful. 그들은 완전히, 그 명백히, 분명히 신실하다. 신실하다. 분명히 충실하다, 신실하다. 됐지? The story was really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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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참인, 그지? 진실. 맞은, 그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정말로 맞아. 정말로 맞아. 그 이야기 정말 맞아. The story was really true. The story was really true. 됐어? 정말로 참이었다. 참인 상태잖아. 그러니까 참이야. 참이었어. 참이야 하면 is겠지? The story is really true. 해봐. The story was really true. Is really true. Is really true. 과거가 was야. 단수가 올 때는 is 아니면 was지? 오케이. This soup is very s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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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ty. Salty는 짠이야, 짠. 그럼 매우 짠이지? 그럼 이 숲은 매우 짠 상태잖아. 그것이 숲은 매우 짜다. 매우 짜다. 오케이? 됐어? This soup is very salty. This is very salty. We were exhausted. We were exhausted. Tired가 아니고 exhausted. Exhausted. Tired은 피곤한인데, 이거는 기진맥진 아니야. 기진맥진. 외워. Exhausted. We were exhausted. We are exhausted. 우리 완전히 기진맥진했어. We were totally exhausted. We are totally exhausted. 됐어? 기진맥진했다. We일 때는 were 써. 알지? They도 were 쓰거든. 그지? 여기서 나는 기진맥진해. We are지. We are. We are. 오케이? I am exhausted. I am exhausted. I도 was 써. I was exhausted. 과거로. I was exhausted. 오케이? 자, 이렇게 Japan is unrepentant. Unrepentant 해봐. Unrepen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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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지 않은이야. 회개하지 않은. Unrepentant. 알았어? Unrepentant. 그럼 형용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는 동사니까 재팬은 회개하지 않는다지. Japan is unrepentant. Japanese Japan unrepentant. is unrepentant. Japanese is Japanese unrepentant. 그렇지. 이거를 문장이 끝난 걸로 봐,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전치사 명사가 올수 있지?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뭐에 관하여? About comfort woman. About comfort woman. 그 위로하는 여자잖아. Comfort 위안부야, 위안부.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지?
그렇지? 네. 어. Japanese unrepentant about comfort woman. Japanese unrepentant about comfort woman. Comfort woman. Comfort woman. Japanese unrepentant about comfort woman. Japanese unrepentant about comfort. Comfort woman. Comfort woman. 전사명사 와서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다. 네. Joseph was totally sad. Joseph was totally sad. Joseph was totally sad. Joseph was totally sad. 아주 완전히 슬펐지? 어? 이해돼? 들어와? 네. 완전히 슬펐어. 앞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어, 부연 설명. 네. 또 전치사명사 올 수 있지? Because of 이 전치사지? 네. Because of many sins. Because of many sins. Of his brothers. Of his brothers. 그것도 of랑 because of랑 전치사명사, 전치사명사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덩어리로. 전치사명사. 이거 계속 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because of his because of many sins of his br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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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형제들의 많은 죄 때문에 그렇지? Joseph was totally sad because of many sins of his brothers because of many sins of his brothers 어. 자, 그런데 보자. 아까 전에 the story was really true 나왔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일반 동사가 이렇게 버젓이 와 있어. 그치? 네. 원래 이거 뭐 있어야 될 자리야? 거기 비동사. 비동사가 있어. 왜 여기 형용사니까. 네. 그치? 일반 동사 온 다음에 형용사가 안 나온단 말이야. 네. 일반 동사 나오면 우리는 목적으로서 명사 배웠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 이상하게 느껴져야 돼. 근데 이상하게 느낄 게 없는 게 여기에 형용사가 있거든. 명사 있고. 그치? 그럼 얘는 prove라고 얘 의미를 몰라도 그냥 was 해버리면 돼. was요? 어, 똑같은 거야. 아, 그 형태잖아. 네. 이런 게 되게 뭐 예를 들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겠지. 소위 말해서. 네.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상태 아주 참인 거야 그냥. 네. 이거 만약에 몰라도. 근데 만약에 prove는 입증하다거든. 어? 입증하다. 어. 네. 근데 역시 그냥 비동사처럼 해석을 하면 돼. 참인 상태로 그냥 입증된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 참이야. 강조하려고 여기다가 비동사를 안 쓰고 이 비동사형 일반 동사를 쓴 거지. 비동사 자리에 일반 동사가 등장했으나 해석은 비동사처럼 하면 된다. 이런 걸 읽으려면 문장을 많이 이런 형태를 다독을 통해서 형태 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 계속 봐야 되는 거. 그렇지. The story proved really true. The story proved really true. 그냥 얘는 비동사로 봐도 돼. 네. 이런 형태 나오면 이해됐어? 네. 참으로 증명됐다. 그 이야기 정말 참이었어. 참으로 증명됐어. 둘이 느낌 똑같잖아. 네. 정말 참인 거야. This soup taste is very salty. This soup taste is very salty. 아까 전에 이거 is였거든. 네. 이 스푼은 아주 짜. 비동사 자리에 테스트가 왔지. 네. 그래서 이 테스트를 다음에 대상으로 보면 안 돼. 이 스프는 맛이 난다잖아. 네. 뭘 대상을 취하려는 동사가 아니거든. 아, 네. 그치? 네. 네. 그냥 이거 비동사야. 상태. 짠맛이야. 짠맛이 난다야. 하나로. 그치? 하나, 네. This soup is very salty 해봐. This soup very is salty. Is. This soup is very salty. 이해돼? This soup is very 예, 이해돼요. 짜다. 네. 근데 거기다 그냥 이것만 넣은 거야. This soup tastes very salty. This soup tastes very salty. 비동사야 그냥. 비동사인데 보강해 준 거 뭔가 의미를. 아, 좀 더 강하게 보강. 어, 이 스프는 맛이 짜. 아주 짜. 아주 짠다 했는데 맛이 짜다. 아. 이해돼? 네. 아까랑 똑같은 형태 그냥 모르면 그냥 비동사라고 생각하면 돼. 왜? 이 형태가 이 비동사 형태거든. 명사가 비동사 한다. 네. 비동사 형용사. 이해가 돼? 네. We grew exhausted. We grew exhausted. 아까 we were였어. 그치? 네. 이거 동사 만약에 몰라도 그냥 아 우리는 기진맥진했어 하면 돼. 네. We grew exhausted. We grew exhausted. 사실 여기 나오는 여기 일반 동사는 해석 안 해도 돼. 그래서 사실은. 아, 어. 그냥 요 형용사 의미만 알면 되거든. 비동사 똑같은 거니까. 네. 오케이? 네. 기진막진하게 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Japan stays unrepentant. Japan stays unrepentant. 아까 Japanese였어. 네.
마찬가지, 알겠지? 네. About comfort woman. About comfort woman. 일본은 위안부에 대해 회개하지 않는다지. 근데 굳이 이 의미를 놓자면 회개하지 않은 채로 있다. 오케이? 여기 stay 머물러 있다는 거거든. Japan stays unrepentant about comfort woman. Japan stays unrepentant about comfort woman. Comfort woman. Comfort woman. 이해됐어? 네. Joseph became totally sad. Joseph became totally sad. 그치? 이거 아까 전에 Joseph was였잖아. Was 네. 그치? 아주 슬프게 되었다야 그냥 느낌만 추가하면 돼. Became 어, 아주 슬펐다가 아니고 슬프게 되었다. 슬프게 되었다. was 써도 똑같아. Because of many sins of his brothers. Because of many sins of his brothers. 이해됐어? Be faithful inside. Be faithful inside. 역시 이거를 명령으로 할수 있겠지. 네. 그럴 때는 그냥 be 하고 바로 하면 돼. Be. 어, be afraid, 아, be beautiful. Be beautiful. 아름다워라. 오케이? 아름다워라라는 동사가 없으니까 be beautiful 하는 거야. Be beautiful. 됐어? 네 내면이 inside. Inside. 내면 아름답게 해라. Be very careful. Be very Be careful. very careful. Be very careful. 아주 조심해. Be very careful. Careful, 조심스러운, 그지? 매우 조심해라. 조심해야 되지, 이렇게. 오. 어, 몰랐어요. 몰랐어. 조심해야 돼. 뭐야? 늑대가 있는 곳에 양이 가는 건 아주 위험한 짓이야.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그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네가 시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 그지? Don't be afraid Don't be to afraid fail. to fail. Be afraid not to try. Be afraid not to try. 자, 복습. 그녀는 아름답다. She is Beautiful. beautiful. She is beautiful. She is beautiful. 그들은 분명히 충실하다. Obviously라고 했지? Obviously. 응. They are. They are obviously. Obviously faithful. 됐어? They are obviously faithful. They are obviously faithful. 그 이야기는, 뭐야. 정말로 참이었다. The Those story three really true. 그치, was. The story was really true. The story was really true. Joseph Joseph was was 완전히 totally totally sad. sad. 그치? Totally sad. Totally sad. Because of Because of many many sins sins of of his his brothers. brothers. 됐지? This soup This soup was was very very salty. salty. This soup is very salty. This soup is very salty. 우리는 기진맥진했다. We We were were exhausted. exhausted. We were exhausted. We are exhausted. 일본은 위안부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는다. Japanese Japanese. unrepent 그렇지, unrepentant. unrepent 뭐에 관하여? About about comfort comfort woman. woman. Japanese unrepentant about comfort woman. Japan is unrepentant about comfort Comfort woman. comfort woman. 그 이야기는 정말로 참이었다. These stories really true. 그치, this story was. 비동사 These 빼고 왔지? stories was really 아, 근데 true. upgrade네. 상태 upgrade야. 그러면은 여기다 증명되었다니까 proved 넣어주면 돼. Proved. This story proved really true. This story proved really true. 이해됐어? Joseph 조셉 되었다, became. became 완전히 슬펐다. totally sad. Totally sad, 그치? Because of many sins of his brothers, 그치? Because of many sins of his 어, brothers. 다 외워. 네. Because of many sins of his brothers. Because of many sins of his brother. 오케이. Okay. This spoon 맛이 짜다. 아주 짜다. This soup This soup tastes tastes very very salty. salty. This soup tastes very salty. 그죠? This tastes very salty.